예, 오늘 영상도 제가 자작 캠핑카 만들 때 구매했던 제품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전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요거는 각종 그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전선을 구입한 건데, 요거는 저는 다 실리콘 케이블로 구매했습니다. 이게 내열성도 좋고 동일한 그 굵기에 허용 전류도 높습니다. 대신 다만 단점은 이제 돈이 일반 케이블보다는 비싼데, 저는 이거 다 실리콘 케이블로, 예, 다 요전선만 사용을 했습니다. 다음에 링단자입니다. 요거는 요런 것요밑 아래에 요 링단자는 사이즈나 아니면 규격에 맞게 이렇게 돼 있는데, 요 300A짜리는 차 안에 있는 순간 온수기 사용하려면 4000W입니다. 그래서 이 배터리하고 인버터에 가야 되는 이 배선이 굉장히 굵어야 됩니다. 그래서 저는 300A짜리 링단자, 그리고 2AW짜리 규격의 실리콘 케이블을 플러스 마이너스 각각 두 가닥씩 연결을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. 요거는 전기 쪽 안에 시공한 건 다음 기회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. 요건 적상계 부품이고, 요거는 인버터에서 나온 220V 스위치. 그 XT900, 90, 60, 30 커넥터입니다. 전기 플러스 마이너스 커넥터. 요거는 배터리 만들 때 필요해서 구매를 한 겁니다. 하고 요거는 CD관이라고 하는 난연관. 플러스 마이너스 배선할 때 가급적 여기 이 난연 전선관으로 다 시공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. 하고 테이프, 이것도 실리콘 케이블. 그 와구 커넥터는 전선끼리 연결할 때, 이 커넥터에 한쪽씩 연결만 찝어주기만 하면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, 전선 간에 그 체결할 때 굉장히 편리한 커넥터입니다. 그리고 요거는 전기 테스터기. 그리고 요거는 난연 고무판인데, 요거는 배터리 제가 직접 만들 때 사용했습니다. 요거는 DC 차단기, 또 와구 커넥터, 요 레드아크 제품 주행 충전기인데, 한 개당 시간당 50A 충전이 되고, 저는 요한개 가격이 아마 75만 원인가 정도 했는데, 저는 이 르노마스터 주행 충전기를 3개를 달았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유라시아 횡단할 때한 개는 예비용으로 쓰려고 두 개만 평상시 사용하고 한 개는 예비로 가지고 있었는데, 혹시나 3개 달아도 150A 시간당 충전이 될까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, 지금 1년 동안 특별히 문제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. 3개 달아서 시간당 150A도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르노마스터 홈페이지 가면은 르노마스터에 가장 적합한 주행 충전기가 레드아크라고 공식 문서가 검증된 이 주행 충전기라고 그 공식 문서상으로 르노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마스터에는 물론 다른 주행 충전기도 있겠지만은 검증된 레드아크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벌써 1년째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적상계. 하고 이거 루프로지스 접지 블록인데, 왜냐면 제 차에 배터리가 8개 있는데, 그거를 인버터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의 이런 접지 블록으로 다 전선을 모아야 됩니다. 이런 거를 썼는데, 이거는 쓰다가 저처럼 순간 온수기 4000W짜리를 쓰면은 이걸로 못 버팁니다. 이거는 샀다가 다 버렸습니다. 하고 이거는 압착 슬립이라고 이 실리콘 케이블, 굵은 실리콘 케이블을 연결할 때 쓰는 겁니다. 요거는 인산철 배터리 구매했던 겁니다. 여기 아마 280A짜리 구매한 것. 요 구매는 반드시 4개를 구매하셔야지 12V를 쓸수 있습니다. 모든 배터리가 최소 한 개가 3.2V짜리입니다. 그래서 4개를 직렬로 연결해서 12V를 만드는 구조입니다. 그거는 국산이든 중국산이든 다 원리는 똑같습니다.
3.2V짜리를 직렬 병렬을 어떻게 연결하냐에 따라서 뭐 2P, 3P 뭐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. 인산철 배터리도 자작하실 분들은 하나에 3.2V 네 개를 구매하셔야지 12V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. 이거는 터미널 부품. 얘도 적상계에 들어가는 대전류 단자입니다. 하고 이거는 퓨즈, 12V 퓨즈. 하고 이거는 BMS, 배터리 자작할 때 쓰는 BMS입니다. 이 BMS가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, 저는 이 제품이 제 차에 쓰고 있고 문제가 안 생깁니다. 제일 안정적인 제품입니다, 이게. 또 배터리. 요거는 MC4Y 4분기 병렬 그 방수 커넥 태양광 케이블 연결선인데, 위에 태양광 패널이 4개 있으면은 이렇게 하나에서 4개로 분기되는 요 MC4라는 케이블 커넥터가 있습니다. 태양광. 요거를 사서 저 같은 경우는 100W짜리 4장이 플러스 마이너스 각각 여기 연결이 되는 구조입니다. 요거는 안에 있는 우드 시계. 하고 요거는 220V 스위치입니다. 스위치. 요 버튼 누르면은 전자레인지, 버튼 누르면 밥솥 뭐 이렇게 연결을 해서 220V를 여기서 한꺼번에 이게 컨트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박스입니다. 하고 이것도 접지블록인데 이것도 쓰다가 고장나서 안 썼습니다. 그리고 처음에 뉴에라에서 만든 주행 충전기를 샀는데, 얘도 주행 충전에 좀 문제가 있어서 쓰다가 레드아크 제품으로 다 바꿨습니다. 이건 다른 거고, 이건 차 밖에 쓰는 외부등. 굉장히 박습니다. 이것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0만 원에 샀는데, 이거 하나 켜면 거의 나처럼 환해집니다. 캠핑카 주변이. 이건 태양광 패널. 이거는 배터리고라는 제품인데, 셀 밸런서입니다. 그러니까 3.2V 이제 배터리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셀에서 나오는 전압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, 그러면 이제 수명도 오래 낮아지고 효율도 떨어진다. 그래서 이런 제품 통해서 셀 간의 전압을 밸런싱 해주는 장비입니다. 근데 요거를 안 쓰고 그냥 일반 BMS에서도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셀 밸런싱부터 해서 뭐 과전압 차단 기능부터 다그 BMS 장비 하나에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가 이거 사서 썼는데 나중에는 필요 없습니다. 이거는 적상계. 이거는 퓨즈 블록. 뭐 각종 전등이나 이제 다 여기 연결할 때 스위치 연결할 때 여기 퓨즈 통과해서 가도록 작업을 해야 됩니다. 대용량 반자들. 이것도 이용이 잘못됐네. 요 이미지가 없습니다. 여기 알리익스프레스 샀는데 요 단자대가 여기 있네. 이게 제가 쓰고 있는 중국에서 산 단자대입니다. 이게 대용량 단자대인데 한 400암페어 정도가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. 여기 생각보다 보는 것보다도 굉장히 크고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. 저는 인버터하고 220V 사용할 때 쓰는 배선에는 다이 단자대를 썼습니다. 이 단자대가 저처럼 대용량 전기가를 연결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거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. 알리익스프레스에 샀습니다. 하고 요거는 차량 수위 게이지, 물탱크 안에 지금 물이 몇 퍼센트 차 있는지 확인하는 수위 게이지입니다. 다 배터리 스위치. 이건 풍력 발전기 샀던 거. 하고 전기는 이미지가 엑셀이. 이거는 이제 컨트롤 메인 스위치입니다. 지금 처음에는 여기 4구짜리 쓰다가 이 등이 더 늘어나서 8구로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. 이 알리익스프레스도 옛날에는 몇년 전에는 쌌는데 요즘 값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. 환율 때문에 그런가.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
다음 시간에는 철물 캠핑 관련된 제품들. 다음 시간에는 여기부터 또 설명드리겠습니다.